327쪽입니다. 자, 그 두 번째 문단입니다. 아비담마에서는 이 재생 연결을 한생의 출발로 보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재생 연결의 역할을 아비담마의 14가지 역할 가운데 첫 번째로 들고 있다. 아비담마에서는 입퇴하는 찰나에 이 재생연결식이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한생과 그 다음 생을 연결하는 중간과정으로 존재한다고 북방불교에서 설명하는 중류, 중엄, 안따라, 바와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죠. 우리 남방불교하고 북방불교가 이제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죠. 가장 다른 점입니다. 자, 모든 북방불교, 즉, 모든 북방불교라면 여기서 아비달마 불교, 뭐 유식불교, 반나중간, 뭐 열회장 다 통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뭡니까? 밀교, 티벳 밀교. 전부 북방불교는 중류 혹은 중엄을 인정합니다. 상자부 불교는 중류 혹은 중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북방불교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래서 한생에서 그죠? 뭡니까? 다음 생이 갈 때까지 뭡니까? 이 과정에 중엄의 과정을 거쳐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49일이라 보죠. 그죠? 49일이고, 거기에 따라서 길 때는 뭐 2, 3년이 될 수도 있고, 49일을 다 안 채울 수도 있고, 어떤 존재들은 또 중엄이 없이도 또 바로 태어나기도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자부 불교에서는 이 중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북방에서 왜 이 중엄을 해서 설명합니까? 자, 한 생에 딱 죽고 이제 바로 다음 생에 태어난다. 이것은 결정하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결정한다. 이러니까 좀 논리적으로 좀 비약이 된 것 같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 49일 동안에 이전에 있었던 거죠. 여러 가지 업들을 소위 말해서 반주해보고, 반성해보고, 돌이켜보고, 이렇게 해서 그 가운데 있잖아요. 강한 업이 하나가, 그죠? 어떤 드러나면은, 그거를 토대로 혹은 대상으로 해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편입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49일 동안 공덕을, 그죠? 그 후손들이 공덕을 지으면은, 그죠? 그 공덕의 힘으로, 그죠? 또 더, 그죠? 선처에 태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설명이 됩니다. 그죠? 근데 상자부에서는 이 중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니까야에 안 따라봐와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상자부 불교는 니까야에 나타나는 대로거든요. 예, 거기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번역하면서 있잖아요. 특히 제가 상우대 니까를 번역하면서 한 서너 구절 이래 보면은, 야, 이거는 부처님께서 중류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석서를 딱 살펴보면은 뭐라 하는가 하면은, 그죠? 이것을 중류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 일어났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중류로 볼 수 있다는, 그러고죠. 상자부에서도 그런 설들이 있었다는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석가들이 정통적인 견해로 이거를 중류로 보면 안 된다는 말을 했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거다가 중류로 보면 안 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중류로 보면 안 좋지 않을까 싶은 구절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상우대니까 제 번역하는데 보면 그런 구질에 한 서너 군데 됩니다. 그래서 특히 한 군데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중류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주석서를 보니까 중류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 해놨어요. 왜? 예, 우리 니까야 안에 중류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바로 죽고 바로 그죠? 찰나지는 거죠? 바로 있잖아요. 그죠? 딱 재생기 음압배수가 딱 들어갑니다. 혹은 그죠? 재생인식 음압에서 딱 있는데 결정되고 그죠? 너무 빠르다 이겁니다. 그죠? 그럼 시간적으로 있잖아요. 뭔가 있잖아요. 무조건 저 모순이 될 듯한 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그거 갖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죠? 예를 들어서 이 과정 중에 우리 방안가는 있잖아요. 방안가는 상황에 따라서 그죠? 예를 들어서 1분이 방안가가 지속될 수 있고 10분이 지속될 수 있고 어떤 때는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도 이론상으로는 얼마든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다음 생에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데 있잖아요. 이게 막 다다다다 왔다 딱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다가 있잖아요. 여기 인연에 따라서 있잖아요. 이 방과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막 문제라면 그죠? 역시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이게 끝나고 이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한 생이 끝나야 다음 생이 시작되지. 금생도 아니고 내생도 아닌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만일에 중류가 있다면 이 중류를 뭐로 봐버리면 됩니까? 환생이 태어난 걸로 봐보면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환생으로 태어난 걸 보면 끝납니다. 그럼 또 문제는 여기서 만일에 선업을 닦아서 있잖아요. 이것이 업을 지은 것을 결정해서 다음 생을 결정하게 하는 거라면 여기서 선업을 또 저 후손들이 닦아서 이게 발라진다면은 여기서 지은 업하고 여기서 지은 업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생이 태어난 거로 봐버리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중류의 상태는 일종의 우리가 조상신의 상태 아니겠어요? 왜냐면 후손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이건 뭡니까? 특히 악귀 있잖아요. 우리 악귀를 뺐다라 그럽니다. 뺐다, 이거는 원어가 이제 삐뚤어. 여기서 파생된 겁니다. 삐뚤어 뭡니까? 아버지. 조상. 그죠? 그래서 우리 악귀는 있잖아요. 불교적으로 보면 조상신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인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인도도 조상 숭배, 신앙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교 육조 윤회 가운데서 있잖아요. 그 악귀로 그게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악귀는 항상 배가 고파가지고, 그죠? 맛있는 거 안 갖다 주나? 이래 하고 있다 그러죠. 맛있는 걸 누가 갖다 줄까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맛있는 거 갖다 주겠어요? 후손들일 거 아닙니까? 예, 결국은,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류가 만일에, 그죠? 있다면, 이거는 뭡니까? 악귀로 봐버리면은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에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죠? 자, 모든 중생은 한생을 죽음의 마음으로 종결 짓고 나면 즉시 다른 형태의 존재로 재생하는 재생인식이 일어나고 그것은 그 생의 방안과로 연결된다고 한다. 상자부 아비담마의 관점에서 본다면 중류 혹은 중음이라는 것도 다음 생의 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면 되기 때문에 중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여겨진다. 여겨진다 했어요. 제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아, 참, 나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알아서 하세요, 뭐. 그죠? 그래서 왜냐면 제가 이런 말씀에도 보면 일종의 우리는 이거 북방불교권의 문화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무슨 말씀 알겠죠? 저는 뭐 중음을요, 뭐 초기 불교에서는 중음을 인정 안 하니까 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문화고 이렇게 봐도 충분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북방불교에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비달만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데 그죠? 유식에서만 인정한다. 이러면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티벳 불교는 바르도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를 사자 있어. 막 한국에도 번역되고, 그죠? 예, 그래서 북방 불교에서는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거기서 하는 교훈이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뭡니까? 업이 다음 생을 결정하니까 모든 불교에서는 뭡니까? 선업을 지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는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죠? 맞죠? 부처님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에 대한 깨끗한 믿음을 통해서 뭡니까? 선업을 더욱 정자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이론은 뭡니까? 남북방이 똑같습니다. 그죠? 오히려 여기서는 뭡니까? 후손들이 뭡니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그죠? 이 49제를 지냈어 있잖아요. 그걸 해야 된다는 조상한테 대한 공경의 마음까지 다 담겨있는 아름답고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됐죠? 그래서 우리 북방불교에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전승이 되어 왔고, 이것은 뭡니까? 역시 또 우리 판단 기준은 선법, 불선법 아니겠어요? 그죠? 만약에 중류의 가르침이 불선업을 정장시키는 거라면은 그건 폐지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것도 오히려 선업을 또 정장시키는 입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좋은 측면은 받아들이는, 그 누가 보고, 그죠? 그걸 뭐 49제 지낼 필요 없으면, 안 지내도 됩니다. 이러면 되고, 그죠? 또 뭐 49제 지내도, 지내야 됩니다. 이러면 되고, 그죠? 약간 너무 이상했는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